오늘 SBS 2024년도 6월 4일자 기사네요. 추경호 대북송금 수사 특검법에 이재명 수사 막으려는 방탄법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을 수사하겠다며 이른바 대북 송금 검찰 수사 검찰 조작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뒤집기를 시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먼저 발의하고 거기에 슬쩍 쌍방울 대북송금 특검법을 끼워넣기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 특검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지금까지 진행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모두 중지되고 현재 진행 중인 재판도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아주 일을 방해치는 거죠. 자기 이제 뭐 대장동 사건인지 뭔지 이재명이도 다 털어서 조사해야 돼요. 그러면서 대북송금 사건의 재판 지연이 더 이상 어려워지자 6월 7일 1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며 오로지 이 대표에게 조여 들어오는 수사와 재판을 막기 위한 이재명 방탕 특검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해당 특검법 발의자에 이 대표 대장동 변호사 5인방이 포함됐고 이 중에 2명은 법사위에 배치됐다면서 자신의 변호인에게 공천장을 줘 국회의원을 만들어주고 검찰과 법원을 흔들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시키고 검찰과 법원의 역량을 행사할 법사위에 배치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야, 이재명이 참 대단하네요. 자기 변호사를 갖다가 이 국회의원에 넣어서 자기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정치에다 이용하니 뭐 무슨 나라가 이재명일 겁니까? 이어 거기에 법사위원장까지 장악하려 드는 이 대표 방탄 정치는 정말 어디가 끝인지 알 수가 없다며 대한민국 수사체계와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이재명 방탄특검법 입법 시도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완전 독재네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이 독재가 지금 판을 치는데 이 나라 큰일 나서 야당 대표를 이재명을 찍어가지고 더민주가 어떤 당인데 지금 이런 짓을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더민주 이재명은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정부 발목을 잡고 윤 대통령 가족 흠집내고 흔들기로 낙을 삼고 있으며 자기 또 이런 그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자기 저기 변호사를 가지고 국회의원을 만들고 전부 진치게 만들고 그 안에 원내대표님 국회의장을 전부 자기 사람으로 지금 하고 본래 민주당의 사선 의원들 다 갖다 배제시키고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 정부에게 대북 송금 수사 검찰 조작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맞바꿀 여당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것이라고 나는 봅니다. 여야는 서로의 당리 당략을 위해서 논쟁하지 말고 국익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일하지 않고 정부 발목 잡고 국가 망치고 이런 저기 국회의원들은 임금을 지불을 정지해야 돼요. 임금 주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자기 자신의 대장동 사건에 그 했던 변호사를 가지고 국회의원을 만들었으니 이게 이재명이 국회의원이 뭡니까? 더민주가 참 기가 막히네요. SBS 2024년도 6월 4일자 기사 추경호 대북송금 수사 특검법에 이재명 수사 막으려는 방탄법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